누구 닦아요? 잘하는 사람부터 한번 하면 봅시다. 당신 두 명. 당신 두 명. 야, 저기요. 운동화 신고 와. 아니 잠깐만 왜 선이가 태연이보다 키가 클까? 왜 그래? 잠깐만 왜 선이가 태연이보다 키가 클까? 왜 그래? 우리 신발 한번 벗어볼까요? 뒤꿈치가 보여. 자 그럼 오늘의 설정은 너 키 높이까지 꼈어. 좋다 좋다. 너 솔직히 나랑 똑같은데 꼈지? 솔직히 나랑 똑같은데 꼈지? 솔직히 나랑 똑같은데 꼈지? 야, 너 오늘 좀 커 보인다. 커 보여. 야 원래 내가 커. 아. 맞지? 좀 한다? 야, 크면 얼마나 크다고? 너 집에서도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? 진짜? 진짜? 열받았어. 너 방송에서 얘기했어. 수치스러워. 야, 이거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우리 개인생활은. 너 그래서 너는 슬리퍼 안 신고 양말에다 깔창 양말에다 깔창 넌 아무리 깔아도 나한테 안 돼. 아, 야,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내가 키 작은 걸 모르더라. 비율이 좋아서. 비율. 아, 비율 좋더라. 5대 5. 적절한 배합이죠? 정현 씨는 이런 거 처음이다. 영입니다. 살 참 깔았어. 너 요즘 아예 뒤꿈치에 살까지 찌우더라? 뒤꿈치에 살을 찌워? 아, 굳은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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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있어요. 정수리에다가 뽕이 없냐? 뽕이 없냐?